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도 그 저 뭐죠? 키워드 예, 예. 하시라고 늦게 주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 예. 뭐 얼마 길게 걸리진 않고. 예. 오늘 키워드는 어떤 건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예. 처음에 아르고스 키워드 순이죠. 예. 예. 이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네. 주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네. 아르고스를 자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예. 과연 어떤 예. 식의 우리 민심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슈 분석입니다. 아르고스 네. 국회 뉴스 및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1일부터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네. 7일 동안 뉴스 및 소셜 데이터 237만 건 정도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역시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예, 크게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고요. 예, 화물연대 파업은 1위고요. 네. 그다음은 경제 위기. 예, 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제일 관심이 많네요, 사람들이. 예, 예. 그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이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언론에서요? 예. 이 뉴스하고 소셜 데이터 분석을 다 하는데 네. 사실은 많은 소셜 데이터가 뉴스 콘텐츠를 아, 이렇게 옮기고 네. 예, 예, 카피앤페이스트 한다거나 링크를 가져다가 이제 게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뉴스 그리고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계속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나머지도 보시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파업조정법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사실은 이제 노동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게 보면은 10개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이 이슈가 10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을 텐데 10개를 이제 탑 10을 잘라서 보여드린다고 예. 했을 때 이와 같이 화물연대 파업이 많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화물연대 파업이 그리고 이제 노동 현안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면서 네. 이렇게 이태원 참사는 지금 많이 그 적어졌습니다. 이거 좀 분노라고 해서 등장을 했고 나머지 예, 보시는 것처럼 경제 화물연대 파업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다 그래서만 이렇게 그 예. 키워드 검색이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네. 예, 언론 보도량이 많죠. 네. 많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워낙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니까 예. 그 언론 보도량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또 대통령 언급이 네. 또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이와 같이 1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방조되면 그쪽 예. 용어로 해서 예, 예. 나도 뭐 나라가 절단 난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죠. 보시면은 그 언급량을 한번 보실까요? 언급량. 네. 언급량 추이인데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이때 한 2천, 이때 한 3만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주 동안은 5만 6천 건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꺾일지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올라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자체는 화물연대 파업 지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예, 많이 언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연관어를 보시면 연관어 한번 볼까요? 예, 빅데이터 연관어 파업이 예, 제일 많네. 예, 역시 이제 화물연대 예, 파업이니 파업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 인물로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프레임이 딱 예, 맞춰진 거네요.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인물로는 여기서는 윤석열, 추경호, 밑에 이제 원희룡 장관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발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임이 딱 씌워지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야 되니까 예. 경제 문제, 또 물가 문제, 또 그 유가족 문제, 예. 또 이태원 참사 문제, 압사 문제 이 문제는 싹 사라져버렸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 예. 어차피 이제 지면이라는 것, 또 전파라는 네. 거는 네.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네. 나머지 이슈들은 사실은 약간 잠복기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지면에서는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역시 이제 불법행위. 이제 아까 프레임 말씀 주셨는데 네. 예,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여기 뭐 일몰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들은 안 좋은 논의죠. 이런 건 안 예, 보이네. 이런 거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게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 사이드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들, 그 이제 프레임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주유소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기름 떨어진다고 난리치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부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이제 머릿속이라고 따지면은 이게 네. 만약에 마인드쉐어로 따지면 정부 사이드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주로 마인드쉐어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했네요. 아, 그런가요? 성공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실.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어떤 기획이라면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저 기획이라고 한다면 예. 좀 기획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파업 예. 일어난 첫날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예. 불법이라고 그러고 업무 예. 개시 명령을 때리고 그들이 이제 안전운임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경제가 그냥 무너질 것처럼 예. 계속 언론에서 그 뉴스를 보면 그냥 뭐 경제 현황 보여주면서 말이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어떤 그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내는 기획이냐 네. 아니면 진짜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한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파업이 이게 이제 계속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언젠간 철회가 될 텐데 네. 철회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합의가 돼서 파업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경제가 그러면 급격하게 뭐 회복이 된다든지 하는 거를 보면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신한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진짜 그런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인지 정부적인 관점에서 이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국면이 한번 지나면은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김봉진 대표님도 제가 어디다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 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 파업을 하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없지 않죠. 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의 파업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파업에는 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문제면은 좀 지지도가 낮은데 60이 넘더라고요. 60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겠군요.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 찬성 그 투표가 있죠. 여기에서요? 네. 업무 개시 명령 잘했냐 못했냐. 예, 예. 그거는 이제 예, 네. 여기에 이제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파업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뭐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호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예. 아, 예. 업무 개시 명령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 44.2 네. 잘못한 결정이다 50.6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만 따지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한 결정이다가 많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게 약간 좀 무리수라고 보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국민분들의 정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아쉽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다, 뭐 경제적인 악영향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은 경제적인 악영향, 뭐 생산성, 뭐 세금 문제 이런 거를 자극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맞아요. 정서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때문에 노조가 나선다고 하면 거기에 지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그 성격이 이 뭐 안전운임제라는 게 그게 안전이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국민 이와 같이 업무 개시 명령 평가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국민분들이 절반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로 따지면은요 그냥 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이슈 없이 그냥 노동조합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이게 이렇게 한 30 정도로 이렇게 깎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얼마 안 나와요. 예. 4명 중 1명꼴로 노동조합 활동을 좋아한다.
나머지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또 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것들이 절반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 이슈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 국가 권력이라든가 예. 국가 폭력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건 뭐가 있느냐. 예. 뭐 시민단체도 있고 뭐 국회 뭐 대의제 민주주의 노동조합선 중요한 거라고 봐요. 굉장히. 예.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우리 직장에 누가 지켜주겠어요. 우리를. 그렇죠. 한 개인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상하게 그 프레임에 노동조합은 나쁜 놈, 뭐 좌파할, 뭐 정부, 민노총, 파업, 투쟁 뭐 이런 프레임이 오랫동안 그 언론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노총이나 노동조합도 이제 투쟁 방향 이런 거 반성할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예. 그러나 또 그 각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기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북유럽 같은 경우가 노동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랑에 있으니까 국가 권력과 폭력이 자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예. 인식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자기의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보면 과거에 보면 노동조합이 네.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이제 조직된 노조이고 네. 그 비정규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연대하려고 하는 그 흐름에서 약간 깨져나갈 때 국민적 어떤 신뢰감이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이게 안전 국민 안전 문제에 접근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노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근데 마치 그걸 예. 무슨 귀족 노조라고 매도하고 예. 말이죠. 장관이 그러고. 그렇죠. 예. 조중동에서 그러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나왔다시피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화물연대 이슈가 뭐 언론을 덮어버렸습니다. 언론에서 파업으로 덮은 거죠. 예, 화물연대 이 파업 이슈가 예. 완전히 그 언론에 이제 거의 다거든요. 완전 물량 공세 퍼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축구입니다. 축구.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했어. 조금 이따 여기 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본질에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은 저는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야죠. 예, 들어서 피카인스를 보시면은 네. 이제 예, 네. 요 내용인데요. 네. 요 내용인데 역시 이제 화물연대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 동안입니다. 어제 하루. 어제 하루요? 예, 예. 국정조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좀 국정조사 한다 그러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화물연대가 더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예. 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3년 유예인가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토교통부 많이 나왔고요. 네. 화물연대 하길래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외신 보니까 예, 예. 카타르에서 그 월드 경기장을 짓는데 예,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6,4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 노동자들의 저는, 예. 죽음에서 예.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월드컵을 안 보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해서 지은 예. 거기에서 경기를 해서 대한민국 팀을 열렬히 응원은 하지만 도저히 그걸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 보자 그래서 봤습니다. 응원은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네. 지금 인류의 현실인 거죠, 이것이. 현실이죠, 정말.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 주신 네. 카타르가 네. 등장을 했고요. 네. 여기 작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포르투갈 아 여기에 있을 텐데요. 예, 손흥민. 네. 이렇게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물로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1등입니다. 예. 예. 사실 김건희는 잘 안 보이네요. 조용히 거의 있었죠?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루 이슈나 봉사활동 갔다 그러던데 예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는 봉사활동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몰래 하시는 그런 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비공개로 한 다음에 공개해요 바로 며칠 있다가 아 공개 대통령실에서 바로 비공개를 했다고 그러고 공개해요 아 비공개로 했는데 그래서 공개해요 예. 아, 예. 여튼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언급 네. 양을 보시면은 예. 예, 인물 그리고 장소 기관별로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예. 나눠서 보시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 2. 이재명이 예. 조금 올라갔네요. 예예. 예. 그죠? 예, 기대감이 예,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 장소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네. 제가 이제 좀 이따 기사를 이 두 분을 네. 찍어봤습니다. 네. 이제 보시겠고요. 기관은 국회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꽤 올라갔네요. 예, 예. 많이 항상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야당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 네. 기관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요. 아, 예,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자, 아까 뭐 성공했다. 네. 예,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화물연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축구 우승팀 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은 축구팀 대표팀 만찬. 요 요 내용만을 보시면은 예. 어, 여기서 보시면 청담동 술자리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언론에 비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는 좀 뭐랄까 좋은 내용입니다. 예, 예. 긍정적인 내용이 많죠. 대표팀과 환영 만찬 그래서 여러분은 우승팀. 불법 파업을 막고 예, 예. 큰 울림 받고 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고 요런 요런 뭐 사진들 아주 좀 이쁘게 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대조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예 보시면은 쌍방울. 아. 이재명 방탄. 뭐 또 이원호 어,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 그죠? 이렇게 보면 이재명 아, 언론, 당대표는 언론 보도 경향이군요. 이게. 네. 주인공 같지도 않고. 예.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인데 예. 자, 보시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예. 악역을 맡고 있죠. 이게 안 보이는 언론 데스크 보도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하루 동안 등장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아, 당대표 두 분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콘텐츠는 이와 같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개별되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100일 지나서 100일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민생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없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야당 대표는 되게 하기 어려운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야당은 좀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멋있고 이쁜 어, 그런 어, 화려한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 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국회 보시겠습니다. 국회. 네. 국회로 보시면은 역시 보시면은 거의 화물연대입니다. 예. 국회가 국회로 검색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가 언론을 덮고 있다라는 거를 마치 화물연대 파업이 온 나라를 뭐 절단낼 것처럼 말이에요. 예.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걸로 예.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만드는 보도 형태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론 조사인데요. 네. 예, 요거는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여론 조사를 K스테이 좀 발표했습니다. 아, 예, 그 좀 보죠, 그건. 예. 보시면은 흥미로울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예, 온라인 조사입니다. 네. 예, K스탯, K패널을 활용해서 K스탯이 1000명, 1023명 조사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은요. 뭐가 제일 올해 가장 기억나는 사건. 역시 이태원이군요. 예. 이태원 참사. 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네. 물론 K스탯이 이제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어, 이야기했는데요.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해외 순방 중 비서고 논란, 집무실 용산 이전, 네. 대통령 취임. 예. 집무실 용산 이전도 상당히 예, 예. 많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보면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경제 문제는 많이 있지만 네. 정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예, 예, 이렇게 기억나는 사건, 네. 국민의 마인드쉐어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워낙 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컸죠. 그 외에 보실 것 같으면 국내와 관련해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네. 그다음에 부동산, 주식. 예. 이와 같이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거네요. 좋은 거 없네요. 예, 좋은 거는 여기 사회적 거리. 거리두기 해제 정도? 아,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아... 정치 문제는 둘 다 아닐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렇죠. 예. 예. 뒤타 이제 후순입니다.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후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이거는 네. 이제 분기별인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에서 네.
예, 가장 높은 비 비율로 나타난 이태원 네. 참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그다음에 2위, 3위는 1분기였습니다. 네. 예. 넘어가 주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굉장히 심각하게 봤군요. 예, 예, 심각한 거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자료 예. 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까 이게 복수 흥미롭네요. 예. 네 개 선택을 하고 한 건데요. 네. 성바 연령으로 봤을 때 네. 여기 보시면은 20대 남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태원 참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 20대 여자는 이태원 완전히 다르죠. 20대 여성분들은 또 이태원 참사를 더 많이 그러네요. 언급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예. 여성분들은 안전 문제에 더 더 민감한 관심 거죠. 많고 예. 남성 청년분들은 좀 전쟁 문제에 전쟁도 관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약간 좀 예. 달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아까 예. 저 자꾸 반복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씀을 네. 주시니까 아니 왜냐하면 뭐 잘한 예. 게 없는데 아 계속 예. 문제만 일으켰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냐 예. 이거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다라는 곡을 가지고 긍정 평가가 40% 나왔습니다. 지금 39.5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공정에서 조사한 거에는 40%로 찍었고요. 그래서 네. 국정 수행 평가가 ARS 조사거든요. 이게 다 예. 예. 이 조사는 뉴시스가 의뢰를 해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 갤럽 조사가 있죠. 오늘은 갤럽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주에 30이었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뉴시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ARS 조사에서 지금 40이 나오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결단력, 추진력, 공정정의, 화물연대네요. 딱 이게. 예, 예. 요 내용이 결단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한 거라고 따지면은 실적이 있겠고 그다음 태도, 요와 같이 태도 또 자세와 태도. 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저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직무 태도 안 좋다, 경제 민생 안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예. 또 보시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보고 계신 명령평가 아까 나온 네. 내용입니다. 잘못한 결정이다가 네. 절반입니다. 네. 그런데도 왜 이건 또 뭐예요? 리스크만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예, 예. 요게 공정조사입니다. 공정은 데일리안이 여론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를 해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RS 조사인데요. 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리스크가 있다가 57.2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근데 요게 이게 차트가 있죠. 예. 추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없다가 36인데 추이 차트 보면 이게 사실은 우하향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 상당히 내려가고 예. 있군요. 이게 좀 진폭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여기 이제 맨 밑에가 50%로 기록이 돼서 그런데요. 예. 예, 진폭은 이거보다 작겠죠. 단 지금 최고점에서 62.7이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57.2로 있다. 빠졌습니다. 다만 지난 2주 전보다 많이 좀 오른 상황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나무 그 자꾸만 예.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나무계좌에 대한 그 진술이 예. 신빙성이 없다라는 예, 예. 게 사실상 내 언론에 그게 많이 안 났지 우리만 얘기 많이 한 모양이야. 그렇죠. 그 조사도 있는데요. 여기 예. 데일리한 조사에서 예. 남욱 변호사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예. 예,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보시면은 반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남욱 변호사가 뭐 이재명 대표 의사에 따라 모든 게 뭐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 46.8. 공감하지 않는다. 46.7. 이렇게 되면 약간 애매하죠. 약간 왜냐하면 아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가 56이었는데 글쎄 그 차이가 그 이게 차이가 좀 있죠. 언밸런스. 공감한다라는 건 그보다는 10% 포인트 더 적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로도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10%는 사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렇게 하니 무엇인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누가 예. 지금 언론 그 데이터 분석하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예. 여태까지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과 대장동 예. 이런 기사가 안 난 날이 하루도 없었대요. 그러게요. 예, 예. 그 많은 언론 중에서 맞습니다. 반드시 이재명과 예. 대장동에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까지 네. 나왔는데 예, 그래서 사원 리스크는 56, 그러니까 많이 따지면 10명 중 6명 정도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원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 다만 그래서 남욱 변호사 법정 증언은 믿을 만하냐. 공간과 관련해서는 반반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좀또 여론조사 기간 뭐또 예, 예. 뭐 그러니까 신뢰하는 여론조사 제외한 다른 예, 여타 예. 여론조사에서 한번 났다 그러면 특히 리얼미터인가 예, 펑 예. 해갖고 말이지 예, 예. 터뜨리고 예 맞습니다. 이 데일리 한조사에서 재미있는 거를 하나 네. 냈습니다. 예, 민주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예요? 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 분당된 가능성은 뭐 항상 있겠죠.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 이렇지 않은데 예. 한두 명이 얘기한 박영선 의원인가 그 양반이 예. 얘기한 거에는 분당 얘기는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따지면 44.8. 가능성이 없다. 44.5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이제 반반입니다.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이렇게 전체 값보다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응답이. 지지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22.3%가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예.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68.1%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분당되길 바라는 거지. 아, 그렇죠.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 상대 정당이 이제 네, 분당이 되라. 그래서 요거는 지지 정당별로 상당히 다르다. 이게 데일리안에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공정 데일리안에서 진행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 민주당 분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이 한두 명밖에 더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네. 또 하나 본 거는 지지하는 네. 정당별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당이 될 거다 민주당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섯 분 중에 이제 한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아니, 호남권에서는 예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42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 44.8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에 거의 근접한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호남의 샘플 사이즈가 좀 적죠. 100명밖에 안 돼서 네. 일반화시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호남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과거에 예, 사실 국민의당으로 언제입니까? 2016년인가요? 그때도 분당이 일부 있지 않았었나요? 그 정도 예, 근데 예, 예. 지금 상황이 민주당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 이 여론조사는 이제 신뢰 못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치 상황 그 결합했을 예, 예. 때 지금 분당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더 높지. 민주당은 아, 그럴 수 지금 한두 명 정도가 예. 얘기하는 거고 한두 명이 예. 얘기하면 그걸 언론에서 증폭시킬 뿐이지. 예. 맞습니다. 내부 얘기 저도 자세히 듣는데 실제로 예.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ARS 조사가 설문을 많이 넣을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이와 같이 넣으면 원래는 보통은 또 다른 정당 국민의힘은 또 분당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맞거든요. 당연하지. 예, 근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은 이제 다음번 조사에서는 이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원식 의원이 얼마 전에 다른 그림 좀 바꿔주세요. 예. 우원식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출연했었거든요. 예예. 현반이 뭐 이재명 계열도 아니고 예예. 뭐 상당히 뭐 어디 치우친 사람도 아닌데 박영선 장관 얘기하면서 그냥 혈압이 오르는지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전 그걸 보면서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정리가 돼 있다. 뭐 박영선,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응천 예예. 실제로 내부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당대표죠. 그 네. 신당 창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 네. 뭐 그때에도 뭐 신당으로 많이 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네. 이와 같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드셨죠? 아닙니다. 예, 우리 좀 김봉신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정확한 분석 기다리고 있게. 이 갤럽 한 다음에 우리 걸 하면 참 좋은데 말이지. 갤럽이 9시쯤 발표하면 안 되나요? 아, 9시도 이르구나. 8시에 발표하면 참 좋은데.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갤럽 자료를 좀 미리 좀 못 갖고 나오나요? 안 됩니까? 아, 갤럽은 그렇게 주지 않더라고요. 안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